정말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3분밖에 안 남았고요. 양쪽 지수입니다. 오늘 지수는 제자리 걸음 양상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큰 변동성 없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0.33% 정도 오르면서 2411.62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종가 수준인데 지금 1포인트 미만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셔야 되겠네요. 789.23포인트 전일 종가 부근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움직임만 좀 활발하게 나타났었죠. 오늘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종목은 총 4종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금양이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PNK 피부임상연구센터, 플래스크 그리고 에이펙트 이렇게 총 4종목입니다. 워낙에 그동안 거래가 없고 사이즈가 작은 개별주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자주 들으셨죠? 벌써 7거래일째니까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도 이 상한가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어제도 오후장부터 시세 분출이 막 나오던데 오늘도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상한가 마감 앞두고 있는 상황,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재료가 되면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닥에서는 PNK 피부 임상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오늘 무중 권리락 이어가지고요. 착시효과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한가 들어갔고 단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마감될 것 같고요. 현재는 상한가 잔량이 133만 주여가지고 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상한가 그대로 시작과 끝 그대로 상한가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플래스코와 에이펙트는 이 장 중에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렇다 할 뉴스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뭐 개별 재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또 제지 관련된 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제 펄프 가격이 $1,000 돌파했다라는 재료인데 대체로 윗꼬리가 길게 달려서 탄력은 오전만 하지는 못합니다. 신풍 제지가 장 초반에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12% 정도의 상승권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일동제약입니다. 이 종목은 조코바에 울고 웃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긴급 사용 승인 추진을 검토한다. 일본에서는 일단 한 차례 좀 미뤄졌고요. 국내에서 좀 추진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에 최근 들어 변동성 커지면서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장에서 재차 상승 움직임 재개되면서 일동 제약이 7월 2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이번 주에 운명의 날 디데이는 아마도 목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FOMC 결과를 앞두고서 시장은 관망세입니다. 특히나 그 영향권 그 태풍의 눈에 점차 다가설수록 더 고요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보다도 오늘장의 변동성이 더 줄어들었고 시장은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확인해보기 전에요. 글로벌 증시는 어땠는지 먼저 보시죠. 글로벌 증시 흐름은 오히려 어제보다는 나았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증시 괜찮은데 먼저 일본 증시부터 보시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약보합권으로 일단은 좀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24% 하락하는 모습, 장중에는 상승권 잠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일본 증시 좀 다소 좀 일본 증시 오늘 우리 증시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27,631.88엔의 거래를 마치면서 일본 니케이 225 지수 0.24% 정도 하락으로 오늘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증시는 좀 밋밋했는데 주변국 증시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중국 쪽에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굉장히 활발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탄력이 좋은데요. 상해 종합 먼저 보시죠. 0.74%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보합권 왔다 갔다 이내 상승으로 방향이 잡히고 오후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천 쪽도 그렇습니다. 0.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홍콩이라든지 이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셍지수가 거의 2%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료가 있는데요. 앞서서 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상장 폐지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인데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 지난 2014년에 뉴욕의 프라이머리 마켓에 상장을 했고 2019년 11월에 홍콩 세컨더리 마켓에 상장을 했었는데
지금 이중상장을 추진한답니다. 이중상장은 홍콩의 지금 세컨더리 마켓에 가 있는데요. 조만간 프라이머리 마켓으로 옮겨서 뉴욕과 홍콩에 동시상장을 하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이 미증시의 상장 폐지 리스크를 줄이고 또 홍콩 시장에서는 주주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즈 큰 대형주들이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홍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또 중국 증시 분위기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중일 가운데서는 중국 쪽의 탄력이 가장 눈에 띕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크게 뭐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종가 보시면은요, 전거래일 대비 6원 10전 하락하면서 1307원 6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환율 밴드가 한 6원 정도 됩니다. 장 초반에는 1313원 정도 오늘 원달러 환율의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저점은 1307원가량 기록이 돼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일단은 안정적인 흐름이었고요.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전환된 채 거래 마감됐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에서 살펴보시죠. 네, 미국의 FOMC 빅 이벤트를 앞에 두고 오늘도 지켜보기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화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이쪽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39% 올리는 흐름이었죠. 포인트로 10포인트 가까이 좀 올랐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 조금 넘어서는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2412포인트에서 오늘장 종가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중의 변동성이 크게 없었습니다. 장 초반에 2,495포인트가 저점이었고요. 그 뒤로 10시 구간 바로 조금 지나서 2,415포인트를 고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뒤로 이어서는 2,410선 요 부근에서 계속 좀 횡보하는 모습, 변동성이 극히 제한적인 모습이었고 종가상으로도 2,410선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은 사들였고 막판에 외국인의 매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464억 원 정도, 이쪽은 뚜렷하게 매수가 더 많았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폭이 좀 주는 모습이었죠. 조가상으로 외국인 24억 원 정도 순 매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은 뚜렷하게 좀 팔았죠. 이쪽은 479억 원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업 쪽이 확실히 더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과 섬유 의복이 막판에 좀 많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건설업종 1.42%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섬유 의복도 1.3%대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통신업종, 최근 뭐 사거래 연속 밀리다가 어제 조금 올라왔죠. 자, 오늘장에 뚜렷한 상승 보여주면서 이쪽 1%가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그리고 화학도 0.8%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지주들의 강세가 워낙에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종이 목재업 중에 강세도 나타났죠. 0.87%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서비스 업종도 주춤하는 모습이었죠. 0.5% 내리는 모습. 네이버와 카카오가 간밤 나스닥의 하락 속에 이런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같이 네이버 카카오 내리면서 이 업종 지수 하락을 이끌게 됐고요. 자, 그리고 금융과 보험, 증권 이렇게 금융 관련된 종목들의 오늘 약세가 이어지면서 관련된 업종들도 모두 다 부진한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이어서 운송 장비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승이었죠. 어제장만 해도 단연 강세를 보였던 운송장비인데 요새 흐름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늘장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강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0.05%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장 나란히 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수를 좀 잡아 올려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1%대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동시호가 구간 지나면서 상승폭이 조금은 좀 줄었네요. 0.98% 올리면서 61,700원에서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쪽에서도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일단 10만원대는 지켜졌습니다. 0.5% 올랐죠. 10만 500원에서 오늘장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가보시면 일단 오늘 일제히 좀 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먼저 보시죠. 이쪽은 소폭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0.7% 올리는 모습, 39만 4천 원에 거래 마쳤죠. 하지만 위콜이 조금 달면서 고점 대비는 좀 상승폭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이 지난주 급등 나온 이후로 조금 조정받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뚜렷하게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은 전장 대비 2% 가까이 올랐죠. 56만 7천 원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0.9% 올렸습니다. 56만 3천 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보시죠. 변동 크지 않았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일단 소폭 약세 이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0.12% 하락이었죠. 약보합권에서 82만 8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티로는 반대로 소폭 상승이었습니다. 0.5% 오르는 모습. 사실 어제장만 해도 램시바이스 씨에 기인하는 실적 상승에 대한 전망, 이런 앞으로의 기대감에 따라서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보합 수준 정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소폭 상승에 그쳤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 주들 보시죠.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만 나스닥이 하락되면서 이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죠.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밀렸습니다. 네이버가 1.2% 빠졌고요. 24만 5천 원에 거래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카카오도 1% 가까이 내림세였죠. 7만 2,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가보시면 실적에 기반한 최근 주가 상승 흐름 잘 받쳐주었는데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9만 6천 원이고요. 기아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8만 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현대모비스도 0.4% 소폭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 보시면 이쪽 오늘도 빨간불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0.4% 소폭 상승이었고요.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 0.4%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제재주들입니다. 이 국제 펄프 가격이 올해 들어 7달째 계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1000달러까지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우려까지 해서 펄프 가격을 올릴 만한 요인들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제재주들이 오늘 강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상당히 달았습니다. 게다가 음봉까지 주는 데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죠. 종가 상황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풍제지가 특히 강했습니다. 종가상으로도 12% 올리면서 거래 마쳤고요. 이어서 영풍제지가 6%대 강세. 나머지 종목들 한창제지부터 무림페이퍼, 무림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페이퍼코리아까지 이쪽은 적게는 1%, 많게는 3%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보시면요. 농업 관련 주들도 보겠습니다. 최근 튀르키예 국방부에서 곡물 수출을 조속하게 시작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특히 오늘장에서는 중국 2위 사료업체가 사료 공급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자금난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사료의 수급 차질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비료 사료와 또 농기계까지 농업 관련 주들의 주가가 강했습니다. 자, 거래소에서 TYM이나 대동 같은 농기계 관련주들 특히 강세 보여줬고요. 조비도 2% 올랐고 코스닥 종목들인데 비료 사료 종목들이죠. 우진 BNG와 이지 바이오 같은 종목이 뚜렷한 강세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사흘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상승폭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0.03% 소폭 상승에 그쳤죠. 포인트로도 겨우 0.2포인트가량 올라갔고요. 거래 대금은 오전 조금 넘어서는 모습 계속해서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종가상으로 789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거래소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786포인트 저점에서 10시 구간 791포인트까지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는 790선 그 부근에서 제한적인 변동만을 보이면서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종가상으로도 789포인트에 790선 그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어제처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528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 쪽에서도 100억 원가량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개인 쪽에서 688억 원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먼저 2차전지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BM부터 보시면 조금 내려갔고요. 나흘 만에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0.68% 내림세 연출이 됐고 반면에 LNF 이쪽에서는 2% 오르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첨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첨보 쪽에서는 0.9% 반대로 좀 내려가는 모습, 23만 2천 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죠. 에코프로 보시면 이쪽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최근 주가 상승 탄력이 아주 좋았습니다만 오늘 오랜만에 조정이 크게 좀 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낙폭을 좀 줄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종가상으로도 9만 원 아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넘어가 보시죠. 셀트론 형제들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나란히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서 거래 마쳤죠. 셀트론 헬스케어 종가상으로는 보합에서 거래 마쳤네요. 69,200원 오늘장 종가였고요. 셀트론 제약이 강보합 순에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82,300원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고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한 HLB도 마찬가지로 강보합 수준이었습니다. 0.12% 상승, 4만 원대 조금 위에서 오늘장을 마감하게 됐고, 그리고 반면에 알테오제는 뭐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시총 상위 가운데서도 좀 두드러진 상승이 나왔습니다. 2%대 오르면서 67,500원에서 장을 마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진단키트주인 시젠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젠은 연속적인 좀 내림세가 나왔습니다. 시젠은 전장 대비 1%대 내리면서 41,650원에 거래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주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부터 먼저 보시면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으로 어제 약세를 좀 보이더니 하루 만에 또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 올랐죠. 5만 원대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반면에 펄어비스는 1.89% 이쪽이 좀 빠지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메이드 내려가 보시죠. 위메이드는 보합권 수준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정확히 보합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61,7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나란히 밀리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 넘게 밀렸고요. CENM도 이쪽 낙폭이 더 컸죠. 2.3% 크게 내리면서 99,1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면 첫 번째로 원전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소 이 수주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수주규모가 무려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수조 원 규모라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부각이 됐고요. 거래소 종목도 강했지만 특히 코스닥 종목의 상승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거래소부터 먼저 보시죠. 이쪽에서는 우진이 특히 강했습니다. 6%대 올랐고요. 한신기계,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까지 강세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BHI가 9% 넘게 오르면서 7,29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일진파워와 G2파워, 그리고 서전기전, 오르비텍까지 뚜렷한 강세,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두 번째 특징주 에너지 관련주들 보시죠. 러시아가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스트림 1 가스관의 터빈을 추가로 가동 중단했다라는 소식이죠. 이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발 가스대란 우려와 함께 국내 가스 관련,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장 주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성에너지 윗꼬리를 좁게 달았습니다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5% 들어올리면 서 거래 마쳤고요. GSE 4%, 중앙에너비스 마찬가지로 4% 가까이 올렸습니다. 흥부석유도 1.4%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